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귀. 우리
아,
강설 제26권이 우리들 손에 이렇게 왔습니다. 26권 점원식을 간략히 거행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듯이 서문을 천천히 마음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는 것으로 점원식을 대신하겠습니다. 불교란 오로지 보시이며 보시와 곧 불교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이나 마음을 다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베풀고 나누는 이 일 한 가지 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불교라면 베풀고 나누는 일 외에 달리 무슨 일이 더 있겠습니까? 먼저 법을, 지혜를,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고 나누는 일입니다. 다음은 재산이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베풀고 나누는 일입니다. 다음은 외롭고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편한 마음을 베푸는 일입니다. 잡보장경에서는 유대치시라 하여 돈을 드리지 않고도 베풀고 나누어 무량대복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것은 자아시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안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화한시입니다. 아름답고 공손한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은사시입니다. 몸소 행동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신시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친례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양보하는 것은 삼가시입니다. 잠깐이라도 잠깐이나 그 처등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방사시입니다. 이 일곱 가지 보시만으로도 세상은 얼마나 밝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보시거리는 실은 사람 사랑이 본래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본래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하는 것은 곧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시는 보다 높은 뜻으로 향하여 대자대의 마음으로 온 우주를 흠뻑 젖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인 진정한 불교입니다. 40분이나 되는 화엄경과 나아가서 8만 4천 대장경은 이 보시하여 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길이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법이 총섭제행입니다.
베풀고 남은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수행을 다 보습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수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리는 숨을 쉬든지 또 음식을 먹고 배설하듯이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듯이 일체를 고시하여 회양합시다. 이 시편품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네 번째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말 봄이 우주 가득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숙이 등리이기라 봄이 이 우주에 가득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벚나무는 벚꽃을 피우고 매화나무는 매화꽃을 피우고 각자 생긴 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식물은 작은 식물대로 또 사람도 자연의 소상이라 자연의 어떤 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던 사람도 이 봄이 되면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힘이 솟고 그렇습니다. 바싹 말랐던 나무에서도 새순이 돋듯이 좀 이제 연세가 많고 병고에 좀 시달리고 하는 사람도 봄이 되면 왠지 기운이 나고 훨씬 살기가 편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온 우주에 봄이 가득히 왔는데 그 그릇 따라서 사람 따라서 식물 따라서 근기 따라서 모두 받아들이는 게 다르듯이 그건 비유예요. 우리들 인생도 봄과 같아서 하루하루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고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이 그렇고 1분 1초의 삶이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간구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살지 못하고 간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살든지 그거 지금 문제 삼고 따질 일이 아니고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다행한 것이고 무조건 그냥 행복이 하늘 가득히 쏟아진 사실입니다. 그걸 느끼고 그걸 누리고 살 줄 아는 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새삼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늘 들려드리는 말씀이고 또 늘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소리다. 또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저 스님은 그 구절밖에 모르나 보다. 그 구절만 알아도 돼요. 우리 삶이 이처럼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값지다고 하는 거 그거 깨달으면 뭐 그대로 궁극적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시편품의 그 한 권으로서 내가 늘 그랬죠. 배려하는 거 그것이 보시다. 한마디로 배려하는 거 보시다. 배려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내가 소개를 다 했죠. 공식적으로는 보통 이제 법시, 제시, 무해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제칠시라고 해서 열 가지 보시를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이걸요 분석하고 풀고 파헤치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생활 속에서 그 보시를 풀어서 다른 각도로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배려하는 것이다.
보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 누가 사람을 배려하겠습니까? 아까 어떤 신도님이 욕심하고 원력하고 도대체 헷갈린다.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원력이냐, 꿈이냐. 불교에서는 꿈, 원력, 희망, 기대감, 욕심 이것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자기에게는 이익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안 되는 것, 그것은 욕심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나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 자리 이타. 그러잖아요.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일. 그건 욕심이라 해도 좋고, 꿈이라 해도 좋고, 원력이라고 해도 좋고, 희망이라도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거. 그래 해야지. 아니, 나에게는 이로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딴 사람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그 뭔가 해도 찜찜하죠. 하는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뻔히 알면서 상대에게는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지만은 그래도 영 마음이 썩 내키진 않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단념하고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돼요. 베풀고 배려하고 보시하면은 보시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첫째 보시하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여기도 참 많습니다. 저 법공양실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뭐 또 이번에 얼마나 우리 연등을 아름답게 이렇게 참 간결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모두 와서 봉사한 그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큰 보시고 배려예요. 근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물론 개인의 노력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지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아주 흐뭇한 거예요. 이미 그분은 그 흐뭇해하는 그 마음으로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처처에 다 복질 일이고 곳곳이 다 공덕 닦을 일이고 공덕 지을 일들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 불자들은 또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참으로 세상은 험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불명호품이 끝났고 오늘은 사성제품 보통 우리가 이제 94쪽인데요. 대방공굴 화엄경 제 권제 10